사냥이 시작됐다. 개들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는 것은 멧돼지. 한참을 달아난 멧돼지. 하지만 인간의 총구 앞에 멧돼지는 힘없이 쓰러졌다. 야생 동물들에게 인간은 언제나 두려운 존재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겨울. 동물들은 추위와도 싸워야 한다. 먹이는 쌓인 눈에 자취를 감춘 지 오래. 지금 한반도 겨울의 야생은 인간의 위협과 배고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한껏 몸에 살이 오른 멧돼지. 멧돼지는 겨울을 나기 위해 점점 깊은 산속으로 향한다. 이때를 기다려 산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다. 멧돼지 사냥꾼이다. 해마다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개월 동안 전국 곳곳에서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대한 수렵이 허가되기 때문이다. 사냥꾼들은 먼저 동물이 남긴 흔적을 살펴본다. 이 애들이 밤에 똥맞이. 동물의 발자국은 가장 확실한 위치 추적 단서. 사냥꾼은 개들을 데리고 점점 멧돼지를 압박해간다. 포위망에 걸려든 멧돼지. 먼저 냄새를 맡은 개들의 추격이 시작됐다. 접근을 알아차린 멧돼지. 잠시 후 멧돼지의 탈출이 시작됐다. 하지만 발빠른 개를 당해낼 수는 없다. 개들에게 달려들어보지만 날쌘 개들에겐 역부족이다. 멧돼지는 마지막 탈출을 시도해본다. 어느새 접근한 사냥꾼.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몸을 만든 멧돼지의 노력은 이렇게 인간에 의해 허사가 되고 말았다.